식사 시간이야. 저번에 내가 너한테 좀 실례를 했지? 고맨. 댓글에 보니까 너한테 좀 많이 주라고 댓글을 달았더라고. 오늘은 이만큼 떼서 우리 포치다. 자, 먹어. 또 줄까? 자,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포치다. 우리도 언젠가는 흰 쌀밥에 따뜻한 국으로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좀만 간다떼. 마지막은 우리 즐겁게 먹어볼까? 자, 포치다 던질 테니까 가서 먹고 와. 포치다 먹고 와. 어, 얼른 먹고 와. 포치다 포. 포치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어? 아 잠깐만, 이게 내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꽁쳐놓은 건데 이거 괜히 나 좀 버리면 아까울 것 같아서. 포치다 제발 용서해줘. 코멘 코멘 아니가 또 아 코멘 코멘 나사이. 반갑습니다. 또 체인소맨 레고 리뷰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포치타랑 같이 체인소맨 짝퉁 레고 리뷰를 했었는데, 유튜브 사상 최초로 실물이 아닌 홈페이지 리뷰를 했던, 안 보신 분들은 예 한번 가서 지난 편을 확인하시면 더 꿀잼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제가 제품을 착각을 해가지고 결국 완성을 못 시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 마리 짝퉁이 진짜 정품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예 그 정도 제품을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안전벨트 꽉 매시길 바랍니다. 레고 보여드리기 전에 저부터 변신을 해야 되겠죠. 포치타? 어! 이런 말이 그렇지만 체이소맨 레고 리뷰 찍을 때마다 자괴감이 야! 체이소맨 변신! 야! 뭐야 저건? 내가 먼저 변신했지요! 내가 주인공이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한심하구만. 여러분들 저런 걸 보고 가짜 체인소맨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얼 찐 쌉찐 체인소맨 보여드릴게요. 가자. 이것이 바로 진짜 체인소맨. 파워상? 나 한 번만 만져.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야 이게 바로 진짜 체인소맨이지. 다 썰어버려. 썰어 썰어 썰어.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구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레고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저의 변신체도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제가 불쌍해 보인다면 구독과 좋아요 중에 둘 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자, 아무튼 예, 제가 지금 업그레이드 된 만큼 레고는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을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아, 색깔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거 비닐봉투에다가 그냥 봉투만 달랑 왔었는데 이젠 뭔가 진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야이씨, 썰어야 되나? 벗어야 되겠다 이거. 아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씨. 아무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까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거 정식 라이선스는 아닌데 탱크라고 적힌 탱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가 봐요. 2013? 이거 언제 조립 달았냐. 야 이건 근데 진짜 무슨 정식 장난감처럼 나온다. 비라이센스 레고를 살 때는 보통 이런 박스 포장 개념이 없었거든요? 오! 뭐야? 어? 아 뒤집혔네. 이렇게 나오네. 어 반갑다 설명서야. 지난 시간에 이걸 못 찾아가지고 그 난리를 쳤었잖아요. 오늘은 확실히 있네요. 와 생각보다 설명서가 되게 두껍다. 근데 되게 좀 그림이 작아가지고 레고 같은 느낌은 아닌데 그보단 좀 조립하기 힘들 것 같긴 해. 자 아무튼 봉투는 1번, 2번, 3번, 4번에다가 브릭 분해기까지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입니다. 만족. 자, 이 모든 구성을 단돈 43,500원. 나쁘지 않습니다. 피스 수를 고려해봤을 때. 단 퀄리티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그 퀄리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봉투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브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고 제품 같은 그런 퀄리티는 아니고 약간 싼티 나는 예, 그런 브릭이는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누락이 있나 없나야. 근데 지금 포장이나 이런 퀄리티로 봤을 때는 누락 없을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와 근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은색 프린팅. 이런 거 레고에서도 막 많지 않은 컬러거든요. 이런 것도 돼 있는 건 좋아요.
자, 이제 조립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어? 스티커가 나왔네요. 스티커 대신 프린팅이 돼 있었으면 좋았었겠지만, 예, 43,000원짜리 2,000피스가 넘는 브릭 제품한테 뭐 그걸 바라겠습니까? 조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와, 머리통이 이제 거의 다 완성됐거든요. 잠깐만 제가 이거 좀 붙이고. 오, 장난 아니다 이거. 아! 와,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혓바닥도 있어. 혓바닥도 있어요? 어, 혓바닥도 따로 있고. 우와! 근데 이거 너무 힘들다 근데.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너무 조립이 고난이도예요. 이게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설명서가 너무 보기 힘들어. 자잘한 부품이 많아서. 근데 이게 또 완성되고 나면은 좀 멋있을 것 같긴 해. 네. 일단 지금 봉다리 4개 중에 한 2개 완성됐거든요. 더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아, 중간에 정신줄 놓을 뻔했습니다. 말이 2,000피스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레고 2,000피스가 아니에요. 1 곱하기 1짜리 이런 조각 있죠. 이런 게 거의 한 1,000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에 짜고 지금 손 아파 죽겠어. 이게 쓰려. 야, 니도 진짜 힘들지 않았냐? 고난, 아니, 말 지금 혓바닥도 안 나오는 거, 혓바닥도 안 굴러가. 그만큼 고난이도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디테일이 엄청난 디테일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조립하기 그지 같았어요. 뭐? 너도 그랬다고? 고생했어. 우리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크게 보면은 세 파츠로 있습니다. 예, 이게 포치타 파츠가 있고, 예, 메인 요거 베이스 파츠가 있고, 여기에 우리 체인소맨 덴지 파츠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자잘한 부품이 많이 쓰인 만큼 그만큼 디테일한 표현은 좀 인정이야. 자, 보이십니까?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괜찮지 않아? 특히 이 톱구연이랑 헤드 옆에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부속 표현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단순하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냥 헬멧이 아니고 뭔가 이 기계적인 장치가 있는 듯한, 예, 요런 디테일한 표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팔쪽도 그냥 손만 달아놓은 게 아니야. 손가락까지 이거 엄지손가락이랑, 예, 이렇게 표현까지 돼 있고요. 위에 톱이 달려있는, 여기 톱도 하나하나, 톱날 하나하나. 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톱날 하나하나. 자, 그리고 좀 더 놀라운 거, 덴지의 약간 트레이드마크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템 중 하나죠. 이게 신발 그 스니커즈가 있거든요. 약간 상징적인 그 보세요 표현. 게다가 이게 워낙에 도톰한 이미지였는데 레고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도톰한 이미지도 상당히 잘 구현이 돼 있습니다. 요런 거 부분은 요거 스티커긴 했는데 뭐 그렇게 어색한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뭐 넥타이라던가 요런 식으로 셔츠 카라 요런 것도 표현이 잘 돼 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입도 벌렸다가 하면서 혓바닥도 나오는, 한마디로 디자인 요소로만 따지면은 뭐 그닥 깔 게 없는 완성도 높은 제품인데 약간 편의성? 조립 난이도? 아니면 내구성을 생각했을 때는 아, 좀 아쉽다. 왜냐? 여기 그냥 쑥쑥 빠집니다. 예, 쑥쑥 빠지고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 있기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약해서 놔줘야 돼요. 아유, 야, 이거 봐. 이런 거 그냥 막 떨어지잖아, 관절. 체인소맨 같은 경우는 이렇고. 포치타는, 아, 근데 이게 좀 귀엽긴 한데 포즈가 너무 고정이다. 이게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 톱 구현이라던가 머리 이거 손잡이 꼬리 같은 거, 요 꼬리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맞습니다. 꼬리 구현 이런 거 상당히 멋진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구성 떡떡 그냥 뽑히죠. 예, 이게 톱이 나름 이게 브릭 숫자가 많이 들어갔는데 고작 요 한 칸짜리 1 곱하기 1 요 한 칸짜리에 의지해서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포즈 변경만 안 될 뿐 요 정도면 상당히 준수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 판때기인데, 판때기도 근데 대충 만들진 않았더라고요. 요거는 포치타 전용 판때기. 여기에다가 포치타가 아무 부품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한 칸짜리에다가. 요것이 바로 덴지 거치된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지금 이거 거치를 안 해봤거든요. 한번 세워볼게요, 지금. 이거 뭐 어떻게 거는 거야? 이거 어디 끼우나? 이거 봐. 이거 막 툭툭 떨어지지? 모양은 이쁜데, 빛 좋은 개살구예요. 자꾸 떨어져요, 이렇게. 드디어 방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요 꼬쟁이 보이시죠, 뒤에. 요거를, 여기 우리 그 덴지의 똥꼬도 아니고, 암튼 요 부분이 있네요. 여기다 딱 끼우면 돼요. 끼워주고 더 이상 무너지기 전에 이대로 놔둬야 돼. 이거 무너질 것 같아. 자, 여기에서 포치타를 옆에 끼워줍니다. 아이고야, 발 빠진다. 아니 뭘 자꾸 빠져 이거. 오케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장정 두 명에서 장량 4시간 넘는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낸 비라이선스 체인소맨 레고 완성. 멋집니다. 요런 식으로 딱 전시해 놓으면 좀 그럴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얘가 덴지가 머리가 너무 가분수라 가지고 좀 머리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약간 쓰러질라 그러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래저래 가지고 오늘은 실패 안 하고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설명서 제가 착각해가지고 못 만들었을 때 브리님 그래도 이렇게 좀 완성된 모습 보여주시지 아쉬워요 이런 댓글들을 많이 봐서 제가 오늘 이를 악물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 정도 제가 열심히 한 게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버튼, 응원 댓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거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